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한강 다음 목표자로 보내서 먼저 나비방 잘 예약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네, 안녕하세요. 꿈과 행복을 찾아서 파랑도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반포 설해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2016년 한강 설해섬 유채꽃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곧이어서 나비 방사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열려서 이 공간이 너무 어색해서 수근척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숨을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때는 이게 아니라 착착착 쳐주면서 안에 있는 나비가 안전하게 날아가, 안심하고 날아갈 수 있는지 좀 해주세요. 알겠죠? 지금 여기 몰려 계시면 이거를 나눠드리기가 되게 어렵겠지? 아, 예쁘게 사진이 나오겠다 싶은 장소가 여기인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 보세요. 어느 장소인지 알려드릴게요. 저 보세요. 일렬로 서야 돼. 나비 받으셔서 이게 좀 이쪽으로 오시면 한 날입니다. 제가 100도 꿈이 아시죠? 꿈이 아시고 아까 우려한 것처럼 그 마음이 50명의 부모님들. 네, 지금은 나비 방사에 대한 주의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가족들,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나비방사가 합니다. 천여마리의 나비방사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주야 얘들아 줄 서라고. 네, 오늘 이분은 사전에 미리 나비방사 예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접수가 된 분들이 지금 나비를 받아서 잠시 후면 이 유치의 꽃밭에서 나비를 날리게 됩니다. 천여마리의 나비를 날리게 됩니다.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있어요. 잠깐만요. 나비를 저렇게 나비를 지금 네 받아서 지금 날리게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카메라 보고 한번 좀 보여주세요. 나비죠. 와, 네, 나비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군요. 네. 어디서 온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 인홍에서 온 이민정입니다. 아, 이거 사전에 미리 신청해야 되는 거였어요? 네.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랬군요. 네. 오늘 누구랑 온 거예요? 저야 가족하고 친구가 왔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날려보는 거죠? 네. 나비도 이제 완전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라서 신기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진짜 신기하겠네요. 네.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날리게 될 텐데. 네. 그때 어떤 소망과 함께 날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아무래도 올해 네. 이제 거의 학교 신학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네. 네. 네. 어디에 이름도 뭐 소개해 주죠? 네? 이름도 아, 아까 이민 준이요. 이민 준. 준. 네. 아,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시겠네, 부모님이. 네. 네. 그럼 이따가 소망과 함께 날려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야! 왜? 거기서 방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네, 지금
위치가 제가 서 있는 곳이 좀 울퉁불퉁하여서 좀 화면이 조금 삐뚤어지는 것처럼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면 이렇게 네, 아이들이 유리병 속에, 유리병이 플라스틱 통이죠? 거기 몇 마리의 나비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 나비를 날리게 되겠습니다. 아이, 앞에 봐야지. 잠깐만. 아,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좀 제가 보는데 조금 힘들겠네. 네. 아, 네. 안 준대, 다시? 아, 이뻐요. 누구예요? 이름 좀 소개해줘봐요. 네. 네, 이름 좀 소개해줘봐요. 아, 그래요? 부소개해주고. 아, 네. 몇 살? 여기 좀 보지. 네. 몇 살? 아, 여기 쳐다보고. 아, 그래요? 네. 나비 보니까 어때요? 아, 네. 어때요, 나비 보니까? 나비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나비 보니까? 좋아, 나빠. 아주 좋아. 그렇지. 이거 여기다 자랑스럽게 뒤로 올려봐. 아이고, 이쁘다. 네. 네,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나비를 이제 곧 날릴 텐데요. 네, 저희가 또 좀 한번 가까이 좀 가보겠습니다. 눈을 왜 잡았어? 윤태야, 이리 와. 이모 해줄게. 이리 와. 집에 가. 안 돼, 윤태. 빨리 옆으로 가. 형아, 옆으로 가. 이리 와. 옆으로 가. 가만히 있어. 형아, 옆으로 가. 여기다 뒤에 봐야지. 나한테. 그럼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초반인 거다. 네. 사장님이 주는데요. 네. 아, 이거 몇 마리 안 남았어. 한 마리 잡고 싶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통에 들은 걸 지금 네, 날려보내는군요. 아, 저희는 한꺼번에 무슨 이렇게 날리는 줄 알았더니 각자 유채꽃밭에 신청하고 유채꽃밭에 그냥 날리고 있더니요. 네, 지금 이곳은 설해성입니다. 설해성 유채꽃 축제 현장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나비 방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비가 날아다니네요. 네. 학원에서 통 봤나? 통 봤나? 자, 4만 원 주세요. 주머니가 풀어져. 나비가 보이시죠? 안 만졌니? 유채꽃밭에 나비가 많아졌습니다. 나비가 났지? 하나 빼야 돼. 아니, 저기 유채꽃에서 날지 이거 봤나? 준호 일로 와, 봤나? 나비 만지지 마. 유채꽃에서 있어. 얘들아, 가자, 일로 와. 유채꽃에서 나비 엄청 많아. 나비 엄청 많아. 엄마 봐봐. 누가 소준이야? 진짜? 아이씨. 아, 반납하러 가자. 허무하게 나비가 금세 플라스틱 통에서 아이들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겁니다. 엄마 어디 오나 보자. 아니야, 너가 그런 거 아니야. 여보세요? 근데 얘 어떡하냐? 맞아, 어디, 너 왔어, 여기? 우와!
나비 2차 반사가 있어서요. 제가 네, 지금 이곳은 유채 꽃밭 축제 현장입니다. 설해섬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나비 방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 가고 있어. 미션 빨리 와.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항상 가족팀 순서대로 순서대로 서서 항상 가족팀 이쪽으로 오세요. 네, 나비를 날리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음 어떻게? 아름다움에서 두 번째 팀에서 호랑색 이쪽으로.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방송 올 거야. 내가 한번 봐도 왔잖아. 네, 네. 이쪽으로 가자. 우리 이쪽에서 보자. 이쪽에서 신이나 볼게. 이리 와. 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리 와봐. 아, 여기 불이 어디다? 어디 쪽이래? 안녕하세요. 아예 저쪽에서 찍는 게 나을 거야. 원희사, 연주를 여기 의자 있는 데서 하는 거 같아? 네, 지금 이곳은 2016 반포 설해섬 유채꽃 현장입니다. 유채꽃 축제 현장인데요. 나비 강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네, 지금 나비가 아이고, 우리 파랑도 선생님이 저를 잡으셨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거 나비꽃 축제 나왔어요. 네, 네, 우리 저 소셜 라이브 방송. 그 소셜 라이브 방송 그 자키들 오늘 우리 그 파랑도 TV 선생 외에 네, 저까지 포함해서 네 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즐겁게 아주 그냥 즐기고 있는 진행이 좀 어렵지만 잘 취재하셔서 저 서울시 선전도 해주시고 아, 이 꽃도 잘 썼나. 아이고 이쁘다. 그래, 고맙다. 네, 그래. 네. 자, 카메라 저쪽 돌리시고. 나이실 네. 거죠? 한번 네. 날려주세요. 아니 이제 우리 저 네. 방송 자키들 때문에 이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또 다시 들어가 주세요. 다음 대기자들이 또 나비를 들고 지금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채 노란 유채 꽃밭에 네, 나비들이 자유롭게 이제 날아다닐 수 있도록 방사를 해줄 겁니다. 나비들. 이나야! 이거 하고 갈게! 네. 이나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꽃이 앉아있는 거 찍었어! 빨리 이거 나비팀에 사람이 많았던 거야. 강물과 노란 유채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있는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이쪽에. 잠깐만. 여기서 방사했다. 죄송합니다. 나비 찍었어. 방사. 방사. 이거 와 있는 거. 저번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로 와 여기로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 친구가 계속 이 친구가. 대기자들이 계속 일렬로 삼각가 놀러 와요 많이 전에 오셨는데 왜 안 올라왔어? 그렇지 네 아 지금 나비가 네 나비가 종이 나비 같습니다 마치 네 여기서 그렇지 네. 나비와 유채꽃과 네. 나비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희망이 솟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나비 볼 그런 장소도 많지 않던데요. 네, 오래간만에 한강에 나와서 강물과 또 유채 노란 유채 물결과 나비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 다시 나비 집으로 간다 그 읽을 수 있네. 나비가 왔네. 아직 안 가는 애가 있어요? 나비 아무런 축제입니다. 부모들이 너무나 예쁘게 우리 어린이들하고 나와가지고 이 설에서 유채꽃 현장에서 이렇게 나비 날리고 있네요. 저희 쇼쇼 라이브 방송 담당자 함께 출동했습니다. 한강 라이브 방송 차키동에서 방송단이 발족이 돼서요. 한강의 모든 소식을 앞으로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을 잡기들 한강 라이브 방송 잡기에 함께 나와서 지금 유채꽃과 축제 현장에서 유채꽃의 나비 방사를 좀 보고 계십니다. 다 날렸어? 네, 우리 저 소셜 라이브 방송 잡기라 저 의자 쪽으로 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모니터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게 지금 나 가고 있는 거죠. 유채꽃 비치죠. 유채꽃 비치지. 오케이. 아 이쁘다. 찍었어? 네, 이쁘네. 아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유채꽃 축제를 하거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나비 방사를 시청자한테 해가지고 엄마 아빠 와가지고 여기 좀 보세요. 네, 아이한번 더. 저 잡았잖아요. 예. 잡아봐봐 날개. 너무 이쁘다. 네, 나비를. 야 말고 싶지 말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나비가 많아졌습니다. 나비 잡은 것이 있어? 나비들이 너무 이쁩니다. 성태 일로 와. 여기 이쪽으로 말라가지도 않잖아. 우리 이렇게 소셜 라이브 방송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어디서 나오신지는 모르지만 예. 손에 나비 붙였어요. 이게 나비가 손에 네. 붙었네. 아이고 네. 너무 이쁘다. 예. 얘가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네. 예. 그래도 아니 그래도 계셔야지. 아이고 행운이네. 여기에 네. 계세요. 네. 그렇지. 붙여주세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너무 멋있다. 네. 이 생명의 환이네. 생명의 환이. 만지지 마 나도. 네. 여기 약해서 그래. 나비는 만지지 말고 이렇게 좋은 사진. 오늘 봅니다. 나비 날렸어요? 네. 날렸어. 나비 없지마. 날렸어? 아, 야, 이렇게 또 나비가 이렇게 많아 잘 씻고 네, 나비 강사 네, 지금까지 유채꽃 현장에서 사랑도가 전해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